그러니까 우리가 24일 밤부터 베트남을 여행 간 거잖아. 평균 온도가 12도에서 17도였다고. 너무 좋았어, 그지? 근데 보면은 24일 밤부터 마이너스 16.5도, 마이너스 16.7도, 마이너스 8.1도, 마이너스 8.2도, 마이너스 10.1도. 여기 인천 날씨인데, 인천 올해 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였어. 우리는 추위를 벗어난 것이지.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차, 야외 주차 어떡하냐고. 우리 테슬라 모델 Y 어떡하냐고. 일어났어, 이거. 안 돼! 이건 언제 봐도 좋아. 네, 안녕하세요, 노비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공항 돌아왔습니다. 귀국했고요. 현재 온도가 영하 4도. 출국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인천의 평균 온도가 대략 한 영하 10도 정도였던 것 같고,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외죠. 그 실외에 있는 경기수영장에다가 차를 세워준 거죠. 모델Y를. 어디 세워놨는지도 알 수 있죠. 위치 봤더니. 이제 여기 있네. 아, 인천공항에 장기주차장이 많네요. 전기차는 다른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스탠바이를 하는 동안에도 배터리가 소모가 되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했을 때 얼마 정도가 소모가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튼 제가 차 주차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충전을 했기 때문에 그랜드 하얏트 저 이스트에서 충전했는데 이스트, 웨스트 둘 다 충전기가 3개씩 있어요. 굉장히 편하네요. 여기 지도 보시면 바로 옆에 이제 제1터미널이죠. 제1터미널 공항이죠. 그러니까 저희 좌회전 해가지고 바로 터미널로 갈 겁니다. 이제 얼마나 소모됐을지를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감시모드, 즉 센트리모드를 활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시모드를 꺼놓은 경우보다는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동적감시는 꺼두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주차한 시간은 얼추 25일 새벽 2시 50분 그리고 30일 아침 7시 15분 이렇게 대략 124시간이며 이를 일자로 환산하면 약 5일 4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여행 중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테슬라 앱을 통해서 라이브 카메라와 차량 위치 변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숏 영상을 첨부하오니 이미 시청하신 분은 넘기고 보셔도 좋습니다. 25일 수요일에 인천공항에다가 발레 파킹으로 차를 맡겨놨습니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말이죠. 28일 현재 토요일 밤 차가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테슬라 오너들은 실시간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감시 모드를 잠깐 켜봅니다. 감시 모드 누르면 눈이 와있네. 자, 오른쪽, 왼쪽, 다음에 후방에도 차가 없습니다. 내부에는 내부 영하 7도. 정확하게 가보죠. 어디 세워놨는지도 알 수 있죠. 위치 봤더니 이제 여기 있네. 아, 인천공항에 장기주차장이 많네요. 바로 옆에 슈퍼차도 있으니까 테슬라 오너들은 해외여행 가기 참 좋겠죠? 겨울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역시 한국이 더럽게 춥습니다. 아우 씨, 추워. 영하 4도인데 아, 이게 지금 따뜻한 데 있다 와서 그런지 너무 추워. 아, 너무 춥네요. 괜찮아, 괜찮아. 난 행복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이제 차를 찾으러 가는데 대체 얼마나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하 3층으로 가면 돼요. 네, 지금 결제가 끝났고 35-3번에 이제 차량을 찾으러 갑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나왔을지 저도 일부러 흥분되는 마음으로, 아, 기대되는 마음으로 안 봤는데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근처인데? 35-3 여긴데?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저 있죠? 아, 여기 그죠? 네, 일단은 짐부터 싣고. 됐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띠리리리.
몇이야? 네, 237km 남았네요. 여기는 실내지만, 그쵸? 여긴 실내지만 계속 여행 기간 동안에는 장기 주차장 여기 밖에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여기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나요. 여기쯤 있었어요. 지금 방금 들어온 거죠. 발 찾으러 왔더니 한 110km 정도 줄었네요. 그죠? 하루에 20km 정도 줄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km 정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지금 극한의 날씨였으니까. 극한의 날씨에도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일단은 잘 돌아왔고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충전이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여기 바로 앞에 슈퍼차저가 있으니까, 이게 보이죠? 슈퍼차저가 있으니까 충전하고 가야겠다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웠고 저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장기 주차를 차를 이용하지 않고 밖에다가 오랫동안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 오래 탔지만서도. 그런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통 이제 여행을 뭐 한 5일, 6일 정도 해외여행 간다, 뭐 한 주 정도 간다 한다고 했을 때 차량 배터리가 한 뭐 한 150km 또는 한 200km 정도 있다 라고 하면은 충전해 놓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모 됐어도 바로 옆에 있는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별로 어려운 일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해외여행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생각입니다. 네, 혹시라도 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잠 못 자서 그런지 발음이 좀 되게 이상한데, 네, 여튼 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는 노입입니다. 바로 왜 이래? 가죠 이제. 끝! 출근 시간인데. 아, 길 막히면 어떡하냐. 괜찮아, 오토파일럿이 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50% 할인되잖아, 그지? 네. 얼마나 올까? 궁금해지는데. 보겠습니다. 디디디디. 리아리아. 전기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만 원인데 25,000원인 거예요. 대박 아니야? 원래 하루에 9,000원 꼴이거든요.